서울시 영등포구라. 이 자파고 캐시 이번엔 어디를 찾아가는 거죠? 안녕하세요. 오셨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아, 오시나 힘드시죠? 네. 저는 마술사 윤호라고 하고요. 오늘 두 분과 같이 마술도 배우고 직접 버스킹을 해보는 겁니다. 아, 버스킹 하는 거예요? 버스킹 아세요? 네네. 네네. 와, 신나죠? 신나죠? 네. 진짜 신나다. 긴장되나? 아,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요. 네. 이거 배우는 지 얼마나 됐어요? 마술 배운 지는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 마술 학과라고 있어요. 대학교에 학과가 있어. 대학교 다녔어요? 대학교 다녔죠. 공부 안 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술대학교. 직업으로 프로로 하려고 이제 결심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연습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, 우리 공연자들이 월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. 다 거의 프리랜서 개념이라서 일을 따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일정치가 않으니까 나라에서 어느 정도 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,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버스킹 공연하러 갈 곳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서울거리공연단이라는 곳이에요. 오늘 뭘 할지 먼저 시범을 보이는 마술사. 도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두 사람인데요. 놀라움에 동공이 지진까지 일어난 자빠입니다. 에? 그렇죠, 어머니 또. 뭐야? 뭐야? 숨을 가르세요. 됐죠? 자, 여기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. 춤을 추는 거야. 종이까지 물고 무대에 서는 일이 쉽진 않죠? 안 됐어?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 그래서 이 골반을 하나, 이거 한번 하나, 이런 식으로 관객들과 여기서 쏙! 집중시켜야 돼? 쭉! 처음에 천천히 한 번만. 자, 야, 좋아, 좋아, 좋아! 그래, 앞에 보고 앞에 보고 관객 좀 보고. 야, 섹시한 척 아까 배웠지? 골반 좀 하나, 둘, 하나, 둘! 그래, 잠깐 나간다, 나간다! 다 빼도 돼, 다 빼도 돼. 빼도 돼. 아, 휴지를 먹었구나. 아, 이것도 실수였네.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? 1, 2, 3. 내가 할게요.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놀다 와요. 알겠죠? 네. 첫 파켓이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오늘의 버스킹 장소로 향하는 세 사람. 꽤나 긴장한 눈치죠. 공연을 즐기겠다는 캐시, 드디어 시작입니다. 아, 마술사 이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마술의 세계에 점점 빠져드는 관객들. 알겠어요. 한번 손 나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우와, 정말 대단합니다. 자, 손님은 다 풀렸죠. 여기 있는 경과 컵을 가져왔습니다. 강이야, 자, 그럼 컵. 자, 신어주면 정말 잠깐 컵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모르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구경 잘 하고, 여기 옆에 먹거리들도 있어서 막 휴식 취하면서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전문 마술사의 공연으로 한껏 뜨거워진 무대. 드디어 운명의 친구 캐시와 자파가 와가지고요, 오늘 저한테 간단하게 마술을 배웠어요. 우리 자파와 캐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긴장했던 몸이 슬슬 풀리는 모양입니다.
이번엔 캐시가 비밀리에 준비한 마술을 선보일 차례인데요. 실수 하나 없이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여유까지. 두 사람 첫 공연치고는 제법입니다. 성공! 안녕하세요. 공연 이렇게 버스킹 해봤는데 한 마디씩 한번 부탁드릴게요. 어땠는지. 우리 사파부터. 너무 긴장돼가지고. 긴장했어요? 네, 긴장했어요. 아, 그래, 아, 여러분, 아, 놀라지 마세요. 마술보다 더 신기하시는데 아, 세 살 때 한국 오셨어요. 이 친구들보다 한국에 더 오래 살았어요. 17년 살았답니다. 그러니까, 놀라지 마세요. 지금 저기 여성 두 분 제 마술보다 더 놀라세요. 야, 왜 이렇게 잘해? 저 누구에서? 자,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공연자들도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좋은 공연을 만들고 그 관람객분들도요 이게 소음이나 그리고 시끄럽다 이런 것보다 하나의 공연, 하나의 예술로 생각해 주셔서 혹시 길 가다가 보시면은 뭐 응원도 격려도 해주시면요 더욱더 좋은 버스킹 길거리 공연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